안녕하십니까. 하 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보면 남산역 1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 오늘 여기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남산역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작은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지금 여기 남산역 뒤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볼 텐데, 지금 걸어간다는 뜻은 여기 남산역에서 본 건물이 가까이 있다는 뜻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남산역 완전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은 구축 건물인데 리모델링 한 지 한 4년? 한 4, 5년 정도 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도 혼자 살기에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1층에 상가 하나 본인이 쓰고 2층, 3층 주택으로 쓰실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바로 길 건너편 쪽에는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 바로 건너편 동네죠. 이쪽에는 다가구 원룸 투룸들이 참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오늘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주하시면서 뭐 여기 가까워서 뭐 편하게 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거주도 하실 수 있겠죠.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것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 건물 뒤쪽으로는 전부 아파트예요. 극동 스타클래스, 그리고 화성파크드림, 그리고 뭐 황실아파트, 그다음에 또 자이까지 해서 지금 뒤편에 전부 아파트고, 현재 이 건물이 있는 여기도 현재 3종 주거지역입니다. 3종이기 때문에 아파트 짓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1층에는 상가, 2층에 주택인데 3층까지 복층형 구조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현재 공망으로 쓰고 있고 2층에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건물 통째로 다 지금 쓰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나가셔서 제가 내부를 못 보여드리는 점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위치라든지 요런 목적을 한번 보시고 정말 요거 딱 내한테 필요하다 하신 분, 그 분들은 요 나오시면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내부까지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관 여기 1층 대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건물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밤에는 이렇게 LED 조명을 다 심어 두셔서 밤에 건물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1층 상가 뒷문, 그 뒤에서 바로 위에 주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바로 올라가면 뒤편에 경북공고 그리고 경구중학교가 바로 보이죠. 경구중학교는 뒤쪽에 있고 경북공고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보성황실도 있고요, 화성파크도 있고 극동스타클래스도 있고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2층에는 방이 두 칸, 그리고 복층으로 세탁실과 뭐 방 한 칸 겸으로 창고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수리는 정말 뼈대만 남겨놓고 싹 다 뜯어서 집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 구조라든지 내부 사용했던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족스럽게 했다고 하시니까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한번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남동 쪽으로 도로가 접하고 있는데 여기 8m이기 때문에 앞쪽으로도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차를 조금 빡빡하게 되면 두 대까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현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주택 하나, 총 두 가구에 대지 123제곱미터, 건물 140제곱미터, 대지 9평수로 환산하면 37.2평, 건물 42평이고요. 건축년도 1991년 3월 30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격 6억 7천입니다. 대출은 1억 설정이 되어 있지만 뭐 추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인수가격은 5억 7천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인분이 이 건물 통째로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세를 놓았다면 1층에 당연히 월세가 나오겠죠. 하지만 통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건물에 현재 나오는 수익은 없고요. 이 건물은 정말 주인분이 자기 목적에 맞아서 자기가 찾는 구조고, 뭐 옆집 뒷집 뭐 눈치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건물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대출 부담도 없이 건물을 인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택인데 주차가 걱정이셨던 분들, 이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정비가 필요한 주거 환경 개선 지구입니다. 그래서 개발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도 안고 갈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으로도 생각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